안녕하세요. 창원입니다. 분위기를 바꿔서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1년 중 약 열흘 정도만 맛볼 수 있는 건데요. 엄청 귀하고 엄청 맛있어서 수많은 본맛 중에서 최고로 손꼽히나는 이것 맛보러 경남 산청으로 갑니다. 쭉 뻗은 가지 끝에 초록빛 봄이 활짝 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사방이 날카로운 가시투성인데요. 그 끝엔 부드러운 새순이 살포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니, 가시가 많은 이 무시무시한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엄청 맛있어서 엄지가 올라오는 엄나무예요. 은은하면서도 쌉싸래한 향이 특히 좋아서 봄철 별미 중에 최고로 꼽히는 엄나무순은요. 1년 중 열흘 정도 맛볼 수 있어 더욱 귀하다는데요. 엄청 귀하고 엄청 맛있다는 엄나무순 지금 맛보러 가시죠.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경남 산청군 내평마을입니다. 가는 길마다 이렇게 고운 새싹이 반겨주니까 이제 진짜 봄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야, 파릇파릇 이렇게 연두빛으로 물드니까 아우 기분이 그냥 상쾌해지네요. 너무 좋아요. 아우 예쁘다. 즐거운 마음으로 엄나무순을 찾아가 보는데요. 여기 엄나무 지금 피었어요. 엄나무? 네. 대두릅이라고도 하거든요. 어머나, 이게 바로 그 엄지가 턱 올라간 데는 엄나무야. 네. 아니 그런데 생김새가 엄청 독특해요. 가시 보이시죠? 근데 위에 네. 잎이 있고요. 아니 이름이 엄나무잖아요. 아니 왜 이름이 엄나무예요? 가시가 하도 이렇게 왕가시처럼 생겼다 해서 그래서 엄나무라고 그러기도 하고 네. 다른 사람이 먹지 말고 자기 혼자 먹으려고 그런 뜻에서 이게 개두릅이라고 자기 혼자만 먹으려고 그 향이 그렇게 기가 막혀요. 먹으면 그만큼 기억이 나시는 거예요. 쌉싸름한 맛이. 네, 드셔보시면 아실 거예요. 뭔가 이렇게 쌉싸름하면서 푸릇푸릇 향이 살짝 나거든요. 두릅과인 엄나무는 지역에 따라 음나무라고도 불리는데요. 보통 봄에 피는 연한 새순을 따서 나물로 무쳐 먹거나 장아찌를 담아 먹는다고 합니다. 가지에는 야생동물로부터 여린 순을 보호하기 위해 뾰족한 가시가 돋친 것이 특징입니다. 옛날에 귀신이 오다가 도망간다고 하는 그런 나무예요. 이 나무만 보면. 무시무시해서. 그럼요.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우리 할머님들은 집에 이렇게 가시 돋친 나무들을 걸어놓곤 했던 것 같은데. 바로 그 나무가 엄나무예요. 엄나무. 엄나무. 엄나무가 결국 재앙을 막아준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엄나무순은 보통 4월 중순부터 말까지 수확이 가능한데요. 보드라운 새순만 먹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맛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따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렇게 따가라! 조심하세요. 가시가 있고. 아니, 가시가 좀 무시무시하다고는 했지만. 그렇죠. 그래서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딱 아니, 대고. 근데 가시가 너무 많아서 어디에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시가 네. 이렇게 마주 나지 않고 어긋나서 있거든요. 네, 이거를. 그러니까 탁 찍히면 바로 딱. 이렇게. 알겠죠? 톡 소리가 나면 잘 딴 거래요. 진짜 무시무시한, 엄한 나무네요. 워낙 가시가 날카롭다 보니까 순을 딸 때에도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했습니다. 야, 이게 바로 1년에 딱 며칠만 만날 수 있는 아주 쌉싸름 향이 강한 엄나무순입니다. 오, 푸른 우산을 펼친 것 같죠? 자, 이렇게 수확철을 맞아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이맘때 농촌에서의 시간은 황금만큼이나 귀하다고 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능숙한 손길로 순을 따다 보니 금세 바구니 하나가 채워지는데요. 근데 이건 좀 덜 자란 것 같죠? 이런 거는 작아서 못 먹을 것 같은데요? 아, 요거는 아깝잖아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따다가 약간 불에다가 씻어서, 깨끗이 네. 씻어서 덮으면은 차가 돼요. 그래서 저기 엄나무순 차 굉장히 좋아요. 아유, 그럼 이것도 있고. 다 하나하나 따야겠네요. 네. 아까워요. 아니, 우리 어머님은 이런 거 안 드시고 자랐을 것 같은데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저 어렸을 때부터 강원도가 고향이라서
굉장히 이거 엄나무순 입맛에 아주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심은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해서. 일단 먹으면은 향도 좋고 쌉싸름한 맛이 입맛, 봄에 그 사라졌던 입맛을 싹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야말로 네. 엄지를 척할 수 있는 네. 엄나무. 얼마나 맛있길래 그러실까요? 그래도 어렸을 때 좋아하긴 힘든 맛인데. 네, 그런데 이번에 가지를 자르더라고요. 아버님, 아니 우리 세순만 따는데 지금 가지를 자르셨어요? 밑에 네. 가지도 또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 가지는 백숙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가 돼지고기 수육 삶을 때 이걸 가지를 넣으면 아주 잡냄새도 막아주고 약성이 우러나서 우리가 먹는데 굉장히 이로워요. 아유, 이 가시가 많은데 가지도 먹고 잎도 네. 먹고 새순도 먹고 이러는 거네요. 그렇죠. 아, 뭐 하나 버릴 게 없다는 얘기네요. 네, 말 그대로 팔방미인입니다. 특히 가시가 많아 쓸모 없을 줄 알았던 가지는 고기 누린내도 없애주는 데다 건강에도 좋다는데요. 잘 익은 엄나무 백숙은 맛과 영양을 한 번에 잡은 봄철 대표 보양식입니다. 역시 백숙이 빠지질 않죠. 네. 그리고 이번에 어머니만의 비법이 담긴 특식을 소개해 주신다는데요. 엄나무 순이 있고요. 김도 있고요. 밥도 있으면 혹시 제가 생각하는 김밥은 아니겠죠? 아니요. 김밥 맞습니다. 맞아요. 네. 보통 엄나무 순을 김밥으로 해서 안 먹을 것 같은데요? 근데요. 네. 어느 날 김 엄나무순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집에서 심심할 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김밥을 만들어봤어요. 이걸로 살짝 김에 고슬고슬하게 지은 밥을 올리고 그 위에 고추장을 살짝 발라줍니다. 그런 다음 데친 엄나무순을 가지런히 올려준 뒤 돌돌돌 예쁘게 말아주면 완성입니다. 간단하죠? 나들이 메뉴로 추천하는 엄나무순 김밥입니다. 몸에 먹기에 딱 좋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자칫하면 느끼하게 느껴질 수 있는 튀김도 이 엄나무순으로 만들면 쌉싸름한 맛 때문에 자꾸만 손이 가게 되는데요. 또 엄나무의 가장 작고 여린 순으로 만든 차도 향긋하니 좋더라고요. 이렇게 엄나무 특유의 맛이 더해진 봄철 대표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이야, 가시가 엄청 많은 나무에 이렇게 파릇파릇한 새순이 올라온단 말이죠. 과연 반전이 있을 것 같은데 맛은 어떨까요, 언니? 끝내주죠. 끝내주나요? 네. 자, 야, 정말 이색적인 김밥이에요. 어떨까요? 입안이 어떤 느낌 드세요? 이게 김밥이요. 산뜻하면서 입안이 깔끔하면서 향긋하고 쌉싸름한. 자, 엄나무순을 다른 사람들은 못 먹게 하려고 개두릅이라 불렀다고 했잖아요. 네. 그만큼 맛있습니다. 그리고 엄나무 가지 덕에 육질이 더 부드러워진 백숙도 네. 별미였습니다. 와. 사실은 6시 내 고향 단골 음식이 바로 백숙인데요. 우리 김재원 아나운서 떠나왔나 싶죠, 지금. 엄나무가 들어가면 또 맛이 다르답니다. 하긴 엄나무 가지가 원조죠, 맛있어요? 백숙에는. 정말 맛있어요.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 어머, 맛과 향도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네. 정말 매번 먹는 백숙이지만요. 엄나무가 되니까 진짜 깔끔 담백하니. 다르긴 다른가 보네요. 네. 네. 평범한 음식도 특별하게 바꿔주는 엄나무의 매력에 여러분들 푹 빠져보세요. 엄청 맛있고 엄청 귀한 엄나무순 많이 드세요. 1년 365일 중 지금 이맘때만 맛볼 수 있다는 귀한 엄나무순. 쌉싸리하면서도 은은한 향이 어우러져 봄철 입맛에 도둑이 그만인데요. 여러분도 놓치지 마시고 엄나무순 꼭 드셔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창원이었습니다.